안녕하세요. 요가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발로 중심 잡는 자세, 브룩시아사나 나무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다아사나 차렷 자세로 섭니다. 양손으로 오른발을 잡고 뒤꿈치가 다리 안쪽 깊이 올 수 있도록 당겨 발바닥 전체가 왼쪽 허벅지 안쪽에 닿도록 놓아줍니다. 이때 발끝이 바닥을 보고 무릎은 측면을 향하게 하지만 잘 되지 않을 경우 편하게 놓아도 좋습니다. 왼쪽 허벅지에 힘을 주어 발바닥을 밀어줍니다. 발바닥은 허벅지를 밟듯이 밀어줍니다. 이렇게 서로 힘을 반대 방향으로 써서 견고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허리는 뒤로 꺾이지 않게 아랫배를 넣고 꼬리뼈를 말아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 척추는 곧게 세워 턱을 당겨 시선은 정면 또는 약간 아래에 움직이지 않는 점 하나만 응시합니다. 이제 양손 가슴 앞에 합장. 이렇게 유지한 상태로 점점 시간을 늘려주시면 다리 근력 및 코어 강화, 견고한 발목, 원활한 혈액순환,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완화 등 많은 유익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올리는 발을 어디에 두든 효과는 충분하지만 무릎 측면에는 절대 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허리가 뒤로 꺾여 있을 경우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아랫배를 넣고 꼬리뼈를 말아 엉덩이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무서기 브룩시아사나 양쪽 각각 1분씩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올린 자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유지.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 1분. 자, 타다아사나 차렷 자세. 자, 이제 반대쪽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부터 1분 유지.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 1분. 자, 타다아사나 차렷 자세.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